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편 119편 56절 들어가자. 2000년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자세히 보세요.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사랑했어요. 이것은 바로 아버지를 사랑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그 계명을 이루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죽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웃이 어떠한 악으로도 잔인한 괴물로도 다가와도 그들은 괴물로서 행할지라도 예수님은 끝까지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어떠한 흠도 없이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해하건대도 예수님은 하나 해하지 않고 도리어 사랑 가운데 행하고 있어요. 그 사랑 가운데 행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못 알아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해함 속에서도 그러한 끔찍함 속에서도 예수님은 들려지 않고 떨어지 않고 위협지 않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그들을 향한 어떠한 해함도 어둠도 어떠한 강압도 없이 빛 가운데 행한 거예요. 빛 가운데 계속 행하는 그 모습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 자의 모습이에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그들에게 예수님은 권을 사용하여 위협을 가하거나 어떤 경고를 처하거나 주님은 그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을 겁니다. 왜? 자기 몸이 아니니까. 자기 몸이기에 예수님은 끝까지 빛 가운데 가십니다. 이 법이 내가 지켜야 될 내 소유니라. 아멘. 예수님 하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사랑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는 것은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돕고 가난할 때 돕고 그것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는 것으로만 사람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행위로서는 그 영혼들을 아무도 못 살려요. 그것은 잠깐은 육체의 유익을 줄 뿐이지 헛되고 헛된 겁니다. 사람의 진정한 행복은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과 평강이에요. 하늘이 내어주는 그 은혜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이웃이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온다 해도 그들을 향하여 위협하거나 싸우거나 다투지 않는 겁니다. 바로 그 영혼을 향하여 자신을 포기한 상태요, 자신을 버린 상태요, 자신을 내려놓은 상태요, 여전히 아버지 빛 가운데 행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이 조금도 없이 사랑 가운데 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보다 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행위가 어디 있어요? 2000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도 그들이 믿음을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나 예수 믿습니다는 저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생명에 관한 믿음이에요.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믿으면 나를 쫓으라. 그런데 그 사람이 쫓지 않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믿었다면.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기에 그들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생명의 빛을 얻지 못합니다. 그것은 믿지 않냐는 결과라. 따랐다면 바로 부복을 하거나 깨닫거나 회개하거나 돌이키거나 나오고자 외치는 자가 됩니다. 왜? 그 뒤를 따라 생명을 믿는 믿음 안에 행하기 때문에 행하지 않는 자기의 모습이 발견되거든. 쫓지 않는 것은 믿지 않으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예, 예. 이거 쫓지 않고 있는 거야. 쫓지 않으니까 그 생명을 따라 살지 않고 생명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은 믿음을 보지 않는 거고 믿음을 보지 않는 것은 바로 부활을 의심하는 자거든. 생명을 쫓지 않는 한 휴거되거나 부활하거나 주님 나라 못 들어가. 그에 대한 형벌이 있을 뿐이에요. 생명을 따라 생명을 나타내며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죄를 지게 할 때는 죄를 지며 싸우려고 하고 다투려고 하고 전쟁하려고 하고 위협하고 입으로 하지 못할 말을 뱉어버리는 잘 보세요. 그게 생명을 쫓아야 하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자기는 죄악에 쓰임받아도 생명에는 쓰임받기 싫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믿지 않으므로 주님의 뒤를 따르지 않는 생명을 보지 못하는 자예요. 만약에 믿고 따랐다면 날마다 내 걸음을 뛰게 할 생명을 알려주고 생명 속에서 행할 수 있도록 또한 그 은혜를 믿고 또 믿고 행할 수 있도록 그 생명을 보고 이제 주목하여 내가 주님처럼 이 생명길 가고 있네? 이 생명 속에서 행하고 있네? 이것이 주님이 행한 생명이네? 내가 그것을 내 손으로 지금 만지고 있네? 손으로 만진다는 것은 생명을 본 자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떠나 살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동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원수가 되어서 다가와도 본인은 그들의 원수가 되지 않고 그대로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때려도 욕해도 비방해도 아버지의 생명법을 떠나지 않고 어떤 어둠에도 참여하지 않고 온전히 빛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내 몸을 해하고 죽이고 하찮게 여기고 짓밟고 만물의 치기같이 여기는 행동을 해. 근데 나는 이 영혼한테 어떤 어둠도 참여하지 않고 어두운 일도 안 해. 권위에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했다고 했어요. 사랑한 모습은 바로 빛 가운데 행한 겁니다. 어떠한 제약도 어둠도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 거예요. 왜? 내 몸이니까 내가 그들한테 어떤 악도, 어떤 어둠도, 어떤 죄악도 뿌리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법이 내가 지켜야 할 법이니 이것이 바로 내 소유니라. 네가 세상에서 들리지 않고 떠들지 않고 위협치 않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네가 이 땅을 걸을 때 너는 이 세상에서 정말 아무것도 안 자가 될 것이다. 아무 힘도 없는 자, 아무 능력도 없는 자, 어떠한 건도 없는 자, 바람 불면 그냥 바람에 날려가 버릴 네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나는 너를 그 허무한 곳에 굴복해 할 것이다. 사도와 오늘도 이에 대해서 증거하죠. 허무한데 굴복하게 하신 이로 인하여 굴복한다는 것.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분께서 굴복해 하시기에 내가 굴복한 것이다. 하지만 나를 굴복해 하시는 그분의 뜻과 그분의 행하심은 지극히 선하도다. 도대체 목사님, 이 법이 무슨 법입니까? 그 법을 따라 행하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러분들은 이웃에게 어떠한 해도 가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걸 완성하는 겁니다. 아담은 죄악을 뿌렸으나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다 받을 자들은 모든 죄악이 자신을 둘러싸도 그 영혼은 죄악을 뿌리거나 어떠한 어둠도 그들한테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빛 가운데 행할 그리고 주님이 완성할 은혜예요. 그 영혼은 세상에 빛을 사모하게 하고 빛으로 돌아오게 하는 빛비침을 비추는 자가 됐을지라도 세상에 대해서 기식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떠한 죄악도 어둠도 뿌리지 않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둘째 계명을 지키는 자요. 마음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경배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잠깐 들어봐서 알겠지만 방금 들은 말씀대로 지키고 행한다면 어둠이 있어요? 어둠이 조금도 없을 거예요. 해가 돋습니다. 배신을 당해도 원수 갚지 않고 배반해도 원수 갚지 않고 자기를 적대시대에도 적대하지 않고 지인들이 주변 사람들이 교만하게 다가와도 그 교만한 자들에게 자신을 낮추며 대하는 거예요. 이 모든 행실은 바로 그 영혼들을 살리고자 그 영혼들을 주 앞에 나오게 하고자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고자 섬기는 자의 섬김의 자세입니다. 사람들은 복수하지 않는 걸 보고 바보라고 표현하죠. 그 바보가 되는 자리가 허무한데 굴복하게 하시는 주님이에요. 여러분의 유익을 따진다면 내가 굳이 이렇게 인생을 살 필요 있어? 바보가 되면서 천치가 되면서까지 아무 이익도 없는 곳에 굴복할 수 없잖아? 그 사람의 모습을 잘 보세요. 주를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하는 주를 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부터 자신을 도로 찾는 거야. 믿었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너를 찾지 않으므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행하심과 그분의 선하심을 볼 수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복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여기서부터 읽어나갈 구절들이 지금 선포한 고백과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바로 시편 기자는 이 땅에 내려갔다 올라가신 그분이 자신의 분깃이 된 거예요. 주님은 나의 분깃이 아니다. 주님의 행함은 나의 분깃이 아니다. 주님의 마침은 나의 분깃이 아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것은 나의 분깃이 아니다. 내가 믿고 지켜 행할 영원한 나의 분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했사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말씀의 기록된 대로 주님이시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행위는 육체에 따라 행하고 내 몸은 제법을 섬기운 나이다. 나는 지금도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없고 주님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주님 말씀을 쫓아 행할 수 없나이다. 이러한 주님의 증거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켰나이다. 내가 내 자신의 행위를 알기 때문에 2000년 전 예수님은 제 몸을 입고 왔어요. 예수님은 압니다. 제 몸이 이 육체가 무엇을 원하는지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있기에 자신의 행위를 알아봅니다. 아멘. 육체는 세상을 지향하고 끊임없이 탐욕과 욕심을 쫓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며 천하만국의 영광의 부여함을 쫓으며 그 영광의 부여함을 주는 그 신들에게 경배하고 절하고 그들을 쫓아가느니라. 그러한 그 육체를 입었기에 나는 내 행위를 알므로 이 마양 저 마을로 역사하셨던 내 아버지의 증거로서 쫓아 행하고자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아멘. 이제 날마다 우리의 귀로 듣는 그 증거로 우리의 발을 돌이킵시다. 이제 이 땅에 내려가서 홀로 오르셨던 예수님을 따라 행치 않게 하는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는 우리 행위를 이제 알아보고 나마다 우리 귀로 듣는 홀로 행하신 그 주님의 증거를 따라 우리의 발을 그분께로 돌이킵시다. 예수 나오죠. 시평자는 고백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키사하며 바로 주님 권하신 길을 따르기 위해서 그물에서 벗어나는 내 발을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알 거다. 탐욕과 욕심으로 행하는 내 이기적인 방법으로 내 욕심만 추구하는 내 자신이 이웃한테 어떠한 손실도 입지 않고 도리어 이웃이 나를 조금도 해하지 못하도록 내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내 자신의 유익대로 살아가야 될 이기적인 내 행위를 보고 있어요. 내 행위 중에 단 하나도 나를 위하여 있어도 이웃을 위한 것도 없고 내 자신이 이 땅에서 남보다 나은 자가 되고자 하는 내 몸 중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두 번째 계명을 지킬 법도도 없음을 내 눈으로 목도하나이다. 그래서 그러한 허탄한 것을 쫓고 헛되고 어떤 것을 따르는 내 행위를 내가 생각하고 알기 때문에 끝까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이 세상에 있는 그 유익을 쫓지 않고 탐욕을 쫓지 않고 주님의 은혜 따라 끝까지 믿고 행하셨던 그 주님의 증거를 따라 내 발을 돌이싸우며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내가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님의 계명을 의심치 아니하고 지체치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지켰나이다. 이러한 계명을 지키다가 내가 모든 걸 잃을지라도 내 목숨도 잃을지라도 내 명예와 명성이 실추될지라도 나는 이것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계명의 법을 떠나지 않고 이 법을 지켰다는 그 영광 중에 오히려 주님께 내가 새 노래로서 주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내가 노래를 부르리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계명을 내가 지키기 위해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이 나의 영광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즐거움이나이다. 내가 잃어버린 것은 썩을 것뿐이요 내가 잃어버리는 자존심과 명예는 냄새나는 것뿐이나이다.
내가 썩을 것을 잃어버린 거지 썩지 않을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기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는 것으로 그 아버지의 영광을 취하고 있나이다. 이것이 나의 영광을 이루는 아버지의 은혜로서이다. 영광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줄이 내게 두루 엮였을지라도 내 생각을 뒤집어도 다 악뿐이고 내 마음을 뒤집어도 다 악뿐이고 내가 취할 행동도 다 악뿐이고 내 온몸을 짐승한테 삼킨 바 되어 벌레한테 삼킨 바 되어 드러움에 삼킨 바 되어 가증함에 삼킨 바 되어 내 영혼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피 흘릴 수밖에 없는 남은 물고 질 수밖에 없는 해할 수밖에 없는 모든 악에 얽미었나이다. 그러므로 악의 주인 내게 두루 엮였을 때도 나는 주의 마음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렇게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계명법을 떠나지 않는 자는 자신의 영혼 속에서 느끼는 건 선함이 하나도 없고 악만 느껴집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이것을 명확히 표현합니다. 원한 것은 행치 않고 원천인 것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선한 것은 하나도 없고 악이 나를 둘러쌌나이다. 이러한 내가 죄악으로 얽혔을 때도 내가 주님의 법을 잊지 않았나이다. 악인의 주인 내게 둘러얽혀있을지라도 나는 주님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사도 바울은 비참하고 처참한 곤고한 사망의 몸에 있는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자신의 행실을 깨닫기에 주님을 향해 호소합니다. 주님의 법을 잊지 않았기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죠. 그 현상 속에서 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자신의 영혼 속에서 놀라운 법을 깨닫습니다. 내가 이 악을 따라 행하면 저들을 정죄하고 저들을 판단하고 판단함으로 내 마음은 독사의 독이 나올 수밖에 없는 또한 그들을 물고 찔 수밖에 없는 그들을 해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보러나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예수 그리스도 아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 내게 악이 둘러싸여 있고 악의 판단을 내가 행할 때 그 악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그 법으로 남을 정죄하고 있기에 예수 안에 들어갔더니 오히려 정죄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며 또한 그들을 향해서 빛을 발하며 들리자고 떠나자고 위협치 않게 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법을 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아는 자는 정죄 없는 길을 걷게 되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는 나를 그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습니다. 내가 주님의 의로운 주례를 인하여 그 생명의 법을 인하여 밤중에 일어나서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그래서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시키고 있는 주님의 생명의 법은 나로 그 어둠 가운데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일어나게 하니 내가 어찌 주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겠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악인에게 얽혀 멸쓸 자가 되었을지라도 내가 주님의 법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주님의 의로운 생명의 법 그 의로운 규례를 따라 내가 정죄치 않고 그 밤에 진리 따라 행하여 빛을 비추며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며 그 어둠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하신 주님께 내가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법을 따라 행하는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님의 생명의 법도를 따라 지키고자 하는 자들의 동물아. 이들은 바로 나의 형제요, 나의 친구예요. 이 법도를 따라 주님을 경외하는 자요, 이 법도를 따라 그 법을 지킨 자거든요. 그들은 주님의 증거의 도를 따라 그 가르침을 따라 그 법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떠나지 않고 어떤 악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법을 잊지 않고 그 법을 지키며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요, 주님의 법도를 지킨 자입니다. 나는 그들의 동물아.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동무로 대했고 형제로 대했어요. 예수님은 자신과 같이 아버지를 경외하려고 자신과 같이 그 법도를 지키고 행하려고 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었고 형제가 되었고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킨 자의 동무라. 여호와여 주님의 인자심이 땅에 충만했사오니 끊임없이 내가 생명의 법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윤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님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주님께서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님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내가 행할 수 있도록 무엇이 명철한신지 무엇이 지식이 있는 것인지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렇게 말했더니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고난당하기 전에는 이것이 생명인지 이것이 무슨 은혜인지 알지 못하고 이 말씀을 안다 하며 이 말씀으로 사는 것처럼 내가 생각했으나 그러한 그릇된 속에서 내 착각 속에 내가 꿈꾸는 자로서 아버지 법을 따르고 있다고 착각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엔 자기가 그릇 행한 줄 몰랐는데 고난을 당한 후에 그릇 행하였던 고난당하기 전에 안다고 했으나 알지 못하고 행했던 자신의 모습을 이 시편 기자가 발견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말씀은 놀라운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릇 행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고난이 자신을 온전히 깨끗하게 주님의 법에 더욱더 경고해 줄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내게 환난이 임하지 않고 고난이 임하지 않고 내게 화가 임하지 않고 내가 평안한 중에 누르고 있으므로 자신의 아버지 법도를 행한 줄 알았는데 행하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그릇된 행실 속에서 그 증거의 도를 따라 행하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나를 주님의 윤례로 주님의 이 땅에서 이겼던 주님이 아버지의 명도를 행하였던 주님의 이 땅에서 죽음을 죽이고 부활하여 하늘 영광에 올랐던 그 주님의 윤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나 또한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께서 믿음을 보이며 쫓았던 그 생명을 따라 내가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을 부활케 한 그 주님의 윤례로 나를 가르쳐서 나 또한 주님의 은혜 따라 부활에 이르려노니. 아멘.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2000년 예수님 모습 보이죠? 하속들이 예수님을 따고 때립니다. 눈을 가리고 때리고 나서 널 때린 자가 누구냐 하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이 세워져 예수님을 매도합니다.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님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예수님 모습 보이세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전심으로 주님의 법도를 지켰습니다. 이렇게 교만한 자가 거짓을 씌어 나를 쳤고 욕했고 조롱하고 침뱉습니다. 그래도 내 마음은 그들을 향하여 어떠한 악도 품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법도를 전심으로 내가 지켰느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지킨 자 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여기 써 있는 대로 지키고 부활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나를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것이 이것이다. 시편이 나를 가르켜 기록된 것이라. 그리고 나를 가르켜 기록된 것이 이루어지라는 것이 이것이다 했던 구절이 바로 이러한 구절들이에요. 예수님은 이 법을 지켰어요. 목숨을 다할 때까지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그러한 조롱 속에서도 예수님은 어떠한 악도 품지 않고 어떠한 해함도 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아버지의 법을 전심으로 지키며 이 땅에 걸었던 자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충분히 십자가 내려올 수 있었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지 않을 수 있었고, 오히려 예수님이 받은 권능과 권세로서 자신의 군대와 자신의 백성들을 만들어서 그들을 오히려 치고 공격하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권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만민의 구원을 위해서. 사도 바울도 이에 복음을 전할 때 나 또한 너희를 대하여 내가 권을 쓰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권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 권은 여러분을 위해서만, 여러분을 살리고자만, 여러분이 진정 주님 안에서 나와 주님으로 나와 회복만 할 수 있다면 그 권은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서 쓰는 권이라는 것을. 이 말씀에 써있듯이 예수님은 전심을 다하여 아버지 법도를 지켰어요. 근데 우리가 어찌 이 생명의 법을 지키지 않을 수 있어요? 2000년 전 이 법이 예수님의 소유가 안 됐으면 예수님은 부활하지 못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법을, 이 생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해야지 이 땅에 부활이 있음을. 그런데 시편에 기록되듯이 폭풍이 물어치는 이 세상 바다 가운데 그분이 부활한 그분의 길이, 주님의 길이 있는데도 그 길을 아무도 못 찾습니다. 그 길은 바로 그분의 생명의 도예요. 사람 한번 죽는 것은 이미 정한 일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고 그 죽음에서 나온 자가 없어요. 재련하여 죽는 것이 있어도 그 세계로부터 나온 자가 없어요.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이 가르친 그 가르침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여 나오게 합니다. 예수님을 부활케 한 이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나니,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받으냐, 받을 쳐다. 여기 나오죠. 그러므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라였으나 나는 전심으로 주님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배에 기름이 찬 거예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살찐 그러한 모습이에요. 온전한 걸음을 걷게 할 삶의 모습이 아니란 거죠. 그러므로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님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들이 나를 칠 때도, 나를 조롱하고 비웃을 때도,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할지라도, 내가 거꾸로 틈을 당할지라도, 내가 그들한테 핍박과 박해를 받으며 사망의 우겨싸움을 당하여 내가 붙잡혀서 옥에 갇혀서 고문을 당할지라도 내 영혼은 주님의 법도를 즐거워하나이다. 저들은 아버지 법을 따라 행하다가 조그만 고난도 못 견딥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법도가 즐겁지가 않아요. 자기 몸에 어떠한 고난도 허락지 않습니다. 근데 자신의 몸에 고난이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되며 또한 명예와 돈을 그리고 명성을 잃어버리면서까지 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내 자존심 하나 상하면서 말씀 따라 행하는 것도 못 견디는데 명예까지 잃으라고요? 부양까지 잃으라고요? 절대 못하죠. 그들의 마음은 살쪄 지방에 꽉 찼어요. 그들은 교만해서 아버지 말씀 따라 살 수 없으나 그 진탕난 속에, 고난 속에 내가 주님의 법도를 즐거워하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환경과 여건 속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님의 윤례를, 생명의 법을 내가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이러한 한난 속에서도, 이러한 끔찍한 속에서도, 이러한 절망 가운데서도, 이러한 낙심 가운데서도 세상에서 버림을 당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아버지의 생명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주님의 생명의 법도를, 주님의 윤례를 내가 배우게 되었나이다. 영광! 돈, 명예, 권세, 자식 문제, 부모 문제, 내 자신의 문제, 내 지내 문제, 어떤 환경이 올지라도 내가 주님의 법도를 떠나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서 더욱더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그 윤례를, 그 생명의 법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한 환난과 폭풍 속에서도 그 바다 위를 걸으며 생명길을 걸으며 세상으로 아버지의 명대를 행하는 줄 알게 한 그 규례를, 그 윤례를, 주님의 법도를 내게 알려주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가르치는 주님의 임의 법이, 그 생명의 법이, 주님의 가르침이 내게는 천천투음보다 승하니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아버지의 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요, 이 생에서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생명복을 따라, 그러한 저청한 속에서도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이것이 천천 그분보다 아버지의 가르침이, 그 은혜가 나한테는 승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은, 주님의 선하심은, 주님의 참되심은 이 세상에는 천왕의 영광과 부여함보다 더 승하고 더 귀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로서 생명법을 따라 그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자에게는 그 법도가, 주님의 가르침이 가장 귀한 것이 됩니다. 억만금을 준다는, 세상에 권세를 준다는, 세상에 부여함을 준다는, 세상에 영광을 준다는 그러한 축복보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그 가르침이 나한테는 더욱더 귀한 아이다. 그러므로 날마다 아버지의 법도를 따라, 생명을 따라,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날마다 가르치는 그 은혜가 내게는 더욱더 귀하고 귀한 아이다. 이것이 진정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생명법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자가 가장 원하는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이것이 이 세상에는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은혜의 말씀인지 알리라.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라.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온전하게 생명의 영광에 죽음을 보지 않고 이르게 할 놀라운 가르침과 참된 가르침을 주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귀하게 보지 않아요. 왜? 그들은 이 은혜보다 다른 걸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가지 그 은혜 말씀 들어도 영이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그 은혜 따라 살고자, 아버지의 생명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는 오늘도 내가 친구들 앞에, 형제 앞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행할 수 있도록 그 법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고 사모한 자에게 그 은혜를 주면 그들은 그것을 가장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며 그것을 받아들이며 그분의 가르침은 바로 그 영혼 속에서 승한 은혜가 됩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은혜예요. 시편 19편 7절 잠깐 들어가자. 다윗도 얼마나 그분의 법을 귀하게 여기는지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주님이 완성한 생명의 법은 완전하여 영혼으로 소생케 하며, 이 땅에 내려왔다 올라가신 주님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계명은 순결하여 내 눈을 밝게 하도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그것을 분별하여 행할 수 있도록 내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통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게 하고, 주님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시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의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이 생명을 지킴으로, 이 말씀을 지킴으로, 그 계명을 지킴으로 그 상이 크나이다. 아멘! 받은 자는 받을 자다! 이것이 이 생명을 믿고 이 생명을 쫓아 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가장 귀한 선물, 가장 귀한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교만한 자들 앞에서, 거짓증인 앞에서 이 법을 전심을 다해 지켰고, 그 거룩한 생명의 법이 죽은 자 가운데 예수를 살렸어요. 예수님이 그 법을 지켜 행하였기에 죄의 몸을 입고도 죄가 없는 자로서 부활한 거예요. 사람은 죄를 받아들이는 몸이기 때문에 무덤에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의 몸을 입고도 무덤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늘에 가르치신 그 생명의 법을 믿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가르침이, 아버지의 명이 영생인 것을 온 세상을 알게 하리라 하였나니. 영광!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여 제자 앞에 쓴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 몸을 내가 입고 있다. 근데 내가 그 죄 몸을 입고도 죄로 인해 죽는 세계에서 부활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가르쳤던, 교훈을 줬던 그 명이 영생이기 때문에 이 죄 몸을 입고도 그 생명의 법을 따라 향하여 내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부활하여 나온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을 믿고 내가 부활했으니 나를 믿는 너희도 믿고 이 생명을 따라 행하라. 이 생명을 내가 내게 주노니. 이 생명의 법을 쫓아 내가 행하여 살았은 적 믿는 너도 살리라. 영원으로다. 그래서 10편 19편 11절로 주의 종이 이제 이 법을 따라 살고자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큰 거예요. 이걸 지킨 자는 하나님부터 상이 큽니다. 여러분, 생명은 예수님을 부활케 한 생명이에요. 사람들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이 생명은 영혼들을 구원을 주는 구원이고요. 이러므로 이 법도를 따라 행하고자 경계를 받는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경계를 받는 것은 이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 법도를 따라 행하지 않게 하는 것을 다 경계하는 겁니다. 이제 내 자신도 경계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경계치 않았던 내 자신을 경계합니다. 아버지 법도를 순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내 몸을 내가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그 죄의 몸을 입고도 생명의 법을 믿고 따랐던 예수님처럼 그 몸의 행실을 죽이며 몸의 탐욕을 쫓지 않고 육체의 정력을 도모하지 않고 육체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오래 이 법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날마다 육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케 함으로 자기 또한 부활에 이르게 하기 위한 길을 선택하는 자예요. 이들이 바로 이 말씀을 듣고 경계를 삼아 이를 지키기 위한 자들이고 이를 지킨 자들은 그분의 동무가 되고 그분의 형제가 되고 그 은혜의 상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 상은 바로 생명의 멸류관, 금멸류관입니다. 영광! 반전자, 반전천자! 이 생명의 말씀을 믿고 행해보세요. 참으로 거룩한 길이고 참으로 선한 길이고 참으로 참된 길인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을 겁니다. 이 생명을 따라 행하는 나를 그들은 비웃고 온전히 믿지 못한다들은 그것을 오히려 의심하고 오히려 해하는 자로서 발견될 수도 있어요. 의심하는 자체가 죄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생명을 따라 행하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그 귀로 생명을 듣게 한다도 믿지 않고 행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은혜가 헛되게 보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이 은혜가 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허탈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왜?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교훈과 그분의 율법은 내 눈을 밝게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서 나마다 쏟아지는 아버지의 귀한 가르침이 여러분 땅에서 가장 귀한 것이 되기를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값진 것으로 여기는 여러분 되기를 그것이 믿는 자의 본분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정말 이 생명을 믿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꽉 붙들어 주사 우리가 새 노릇으로서 바로 이 땅에서 일어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며 이 땅을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여긴다 중에 단눈도 실족치 않고 주를 믿는 믿음 안에 떨어지지 않는 상태로 아버지가 꽉 붙잡아 주사 이들로 주님의 영원한 찬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